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물가는 치솟고 비행기 티켓값 역시 무섭게 하늘을 칩니다. 이래저래 여행에 발을 묶인 모두에게 내리는 단비 같은 시간.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매 시간 외국인 게스트를 모시고 영화 속 배경지로 우리 세계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시내 체크인 오늘의 가이드가 되주실 분 모실게요. 독파원 25시 대한외국인 게리뷰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태국의 매력을 전파하고 계신 분이죠. 사와디캄 프레쉬. 안녕하세요. 네. 사와디카.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출신 방송인 프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606님이 네. 미소가 아름다운 프레님, 오늘 여행 코디 참고했다가 부모님 모시고 가볼게요 하셨습니다. 오, 패밀리 여행 좋죠. 2815님이 네. 프레님 또 만나 반가워요. 두 번째 오신 거 맞죠? 오늘도 랜선으로 즐거운 여행 이야기 기대할게요. 일하며 청취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저 한 번 왔는데 맞아요.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게 너무너무 생각이 드네요. 좋아하셨어요. 네. 예이 씨가 태국 음식 좋아하는데 오늘은 귀쫑긋들은 들을 거라고. 그렇죠. 태국 음식 참 맛있죠. 곧 가신다고 태국 여행을. 곧 뭐 휴가 때 가려고 하는데 프레 씨는 어떤 태국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파카파오 무삽이라고 네. 한국으로 치면은 그냥 뭐 김치 볶음밥이랑 비슷한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 그렇게 자주 먹었던 메뉴였는데 한국에서는 자주 먹을 수 없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한국 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와, 맛있겠네요. 네, 돼지 고기 덮밥이에요. 조금 매콤한가 봐요. 네, 조금요. 자, 올해 초에 뵀었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태국도 다녀왔고 정말요? 네, 한국 와서 또 계속 꾸준히 방송 활동하면서 요즘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네. 뭔가 여행과 관련된 예능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한국 국내 여행 프로그램도 섭외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고향에 또 다녀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또 설날 있어서 네. 태국에서도 계속 다녀왔습니다. 프레시 아버님이 딸 바보시라는 또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제가 태국 간 김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네. 가족분들이랑 제가 느꼈을 때 아빠가 딸 바보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아빠가 너무 딸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해주면서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네. 다정하셔서 프레쉬는 못 느꼈었나 봐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지 하셨던. 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 여쭤봤습니다. 태국도 어버이날이 혹시 있나요? 네. 태국은 아빠의 날, 엄마의 날 따로 있어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아빠의 날은 12월에 있고 엄마의 날은 8월. 네, 따로 있습니다. 오, 그러면 어버이날에 우리나라는 보통 카네이션 많이 드리는데 태국에서는 어떤 뭐 선물을 드려야 돼요?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갖고 싶은 뭐 안마 의자, 안마 뭐 기계 같은 거 있던지 그렇죠.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고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보물찾기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안마 이제 엄마 심실에서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놔요. 어디 뭐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를 하다가 식탁에 한국 삼계탕을 준비해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어 학원에서 삼계탕 요리하는 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어버이날에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셨겠다 진짜. 네. 야, 너무 감동이네요. 이벤트를 그렇게 해드린 거네요. 네. 3118님이 지난 4월에 휴가를 받아서 치앙마이에 가려고 했대요. 근데 직항 항공편이 4월엔 없었다고. 아, 그래요? 찾아보니까 화전 기간이었다고. 여행이 뭐 힘들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4월에 솔직히 태국의 설날 송크란이라고 해서 물총 축제가 있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찾아가서 네,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자리 많이 없을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원래 한국
한국 저기 인천공항이랑 치앙마이 공항 그 직항이 많았었는데 네. 코로나 때 없어져서 지금은 아마 네 방콕으로 경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항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은가 봐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의 체크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영화는 뭔가요? 배드 지니어스라는 영화인데요. 저도 이 영화를 태국에서 개봉됐을 때 너무 유명을 해서 전 보고 싶은데 태국을 못 가니까 그때는 꼭 이제 한국에서 상영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국 친구들이랑 본 기억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2017년에 네. 개봉한 영화 배드 지니어스. 나타우 품피 피리아 감독의 작품이고 추티몬 추행 차로엔 수깅 그리고 차돈 찬혼 산티네 통쿠리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후쿠오카 국제 영화제 판타지아 영화제 수상작입니다. 와,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네. 태국에서도 이 원래 신입 배우까지는 아닌데 이 영화를 다 하고 나서 이 배우분들이 엄청 잘 떠서 특히 중국에서도 엄청 잘 되고 한국에서도 상영될 만큼의 영화였으니까 네. 화제가 너무 좋았고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리메이크까지 갈 수 있는 작품이었죠. 네. 그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태국 현지 학교에서 천재가 있어요. 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 항상 시험 만점을 얻고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좀 가난한 집안이라서 꿈보다는 현실에 휘둘리며 살았는데 또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때 컨닝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소문이 늘어나면서 더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 나도 도와줘 돈 줄 테니까 좀 해줘 하면서 스케줄이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국제 시험까지 스케줄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해외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국제 시험인데 거기서 태국 학생을 몇십 명, 몇백 명을 컨닝으로 도와주면서 하는 영화인데 되게 좀 심장이 쫄깃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국제 시험에서 그런 부정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럼 영화 배드 지니어스에서 첫 장면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이해해줘요. 우리 네, 어떤 장면인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재 소녀 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시험 때 친구한테 답을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의 남친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커닝을 원하는 사람 5명이 더 있는데 과목 당 한 명당 3천 바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돈이 되는데 그런 네, 장면입니다. 태국의 고등학교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태국도 입시 경쟁이 굉장히 뜨겁다고 많이 들었었어요. 네, 사실은 한국만큼은 경쟁률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비슷한 아시아권 나라니까 학원까지 가면서 그런 입시 스트레스는 좀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프레시도 그러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항상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항상 반에서 뭐 1, 2등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공부를 해봤자 나중에 커서 쓸모없을 텐데 저는 그때 꿈이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오고 싶어 해서 그러면 태국 수능을 봐봤자 저한테 소용이 없다고 느껴서 그때부터는 그냥 태국 학교 말고 한국어 학원이랑 연기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입학을 준비한 기억이 있습니다. 와, 세상에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됐군요. 네. 태국에서 또 제일 유명한 대학은 어디예요? 출라롱콘 대학교라고 한국에서 S대학교랑 똑같이 태국에서 1등이에요. 네. 의대가 유명하고. 네.
영화 내용에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다는 말이 있던데 싱가포르 유학이 또 인기가 있나 봐요. 네. 태국에서 아무래도 좀 영어를 쓰는 나라권에 좀 가서 유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똑같이 동남아시아이기도 하고 네. 또 동남아시아 안에서 가장 이제 영어도 잘하고 또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태국 교복이 또 참 예뻐요. 네.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와서 그 교복을 입는 게 유행이 돼서 또 논란이 됐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죠? 태국 학생들은 우선 대학교 때까지 교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교복이 참 이렇게 좀 다양하고 한데 중국 분들이 이제 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중국 분들이 좀 많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따라해서 태국 여행 오면 교복을 빌려 입는 그런 유행이 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태국의 어느 변호사분이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된다. 태국 법이 지금 솔직히 법이 아직 보수적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이 아닌데 따라 하면 좀 벌금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반면에 태국 젊은 사람들이 아 요즘 시대가 언젠데 그렇게 해야 좀 뭐 한국이나 일본처럼 뭐 롯데월드 가면 교복 빌려 입잖아요. 그렇게 하면 태국 문화도 알릴 수 있고 그렇게 문제를 삼키지 말자라는 소리도 반면에 있었습니다. 네. 프레스는 학교 다닐 때가 또 궁금한데 뭐 쉬는 시간이나 또 어떻게 공부 안 할 때나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고 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국 오징어 게임을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옛날 놀이들이 있잖아요. 태국에서도 똑같이 있거든요. 뭐 수건 돌리기나 뭐 그런 거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그쵸. 친구들이랑. 옛날에 그렇게 참 많이 놀았는데. 네. 우리 영화 배드지니어스에서 한국 들어볼까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 소프라노 조수미 씨 목소리로 함께 들어볼게요. 네, 신의 체크인 방송인 프레쉬와 함께 영화 배드지니어스로 태국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영화에서 커닝하는 도중에 긴장이 고조될 때 흘렀던 곡입니다. 은서님이 저 이거 봤어요. 신발에 커닝 종이 넣어서 주고받는 거. 커닝할 때 너무 긴장됩니다 하셨어요. 어람님이 프레쉬 설명 들어보니까 이 영화 태국판 스카이캐슬 아니냐고 시행님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떠나볼 영화 속 장면 또 함께 들어보시죠. 감탐 따심 종박 타파이 พร้อม เลข ทศนิยม ให้ ได้ มาก ที่ สุด 3.14159253568993 พอแล้วครับ ทีม ที่ ได้ เป็น ทีม Genius ประจำ สัปดาห์ นี้ ได้ แก่ โรง เรียน กรุง เทพ ทวี ปัญญา ครับ 네, 프레쉬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게 학교에서 1, 2등을 하는 린니랑 뱅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틴 지니어스라는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태국의 TV 프로그램들도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요즘엔 또 인기가 있어요? 한국 분들 많이 신기할 것 같은데 태국 예능 중에 한국 예능 저작권을 사서 가는 프로그램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면가왕 태국판도 있고 너의 목소리가 보여 태국판도 있고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태국판도 지금 너무 재밌겠다. 네, 새로 들어갔어요. 태국에서 저도 신기해요. 그리고 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들은 너무 귀엽겠어요. 네. 또 현재 뭐 태국의 유행어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한국의 머선 119이죠. 무슨 119 이거랑 비슷한 뉘앙스의 태국 유행어가 있는데 똑같은 제스터로 이 양화? 이게 무슨 일이고 비슷합니다. 그러겠군요. 네. 태국 라디오도 뭐 이렇게 한국이랑 비슷한가요? 저희 라디오니까 또 비슷한데 제가 한국 라디오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잠잠하게 진행을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은데 태국에서는 좀 저랑 비슷하게 텐션 높게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네타운이 좀 얌전한 거지 굉장히 막 난리 나는 라디오도 참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사실은.
자, 시네타운 끝인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인데 뭐 태국에도 이렇게 뭐 정해진 끝인사 뭐 이런 게 있나요?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에 성시경 씨의 뭐 잘 자요. 뭐 심야 라디오에서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을 태국 거로 해보는 게 어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ทำทุกอย่างที่ทำทุกอย่างที่อยากทำขอให้ทุกคนสู้ๆนะคะ 박하선의 시네타운 이렇게 이야, 네. 너무 좋네요. 배드지니어스를 이렇게 오늘 추천 영화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태국의 어떤 모습을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태국의 학교 배경을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 있는 반면에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다양한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네, 태국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만 많이 봤다가 아 이런 힘든 부분도 있구나 알게 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신의 체크인 오늘 프레쉬와 함께했습니다. 아유 오늘 저인 참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또 짧네요. 짧다고 느끼네요. 저도 네네. 아 진짜 한국 친구들이랑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너무 옛날 추억도 떠올리면서 저도 태국 학교 다녔을 때 생각 좀 많이 나가지고 추억 여행을 같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레쉬 친구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와 주세요. 네, 네, 또 우리 제작진들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자주 오고 싶습니다. 네, 언제든 네. 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군카. 아, 감사합니다. 갑군카. 그럼 우린 광고 듣고 또 만나요. 에러.